JJTV 구독 플리즈. 여러분 안녕,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하. 제가 와 있는 바로 이곳은 말이죠, 제가 요즘에 열심히 몸을 담고 있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치킨집입니다. 제가 군대에 전역한 지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자리를 잡으려면 뭐라도 좀 열심히 해서 좀 최대한 열심히 살아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업을 지금 3개 가지고 있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새로 가진 직업이 바로 치킨집 알바입니다. 네, 치킨집 알바도 멋있게. 영업이 끝나고 지금 시간이 보이시죠? 지금 거의 새벽 3시를 향해 열심히 불이 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점장님께 말을 좀 했어요. 좀 부탁 좀 드린다고. 제가 유튜브라는 걸 하고 있는데 좀 동영상 좀 몇 개 찍겠다고. 그래서 그래 뭐 그러면은 뭐 적당히 좀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알아서 해? 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 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뭘 할 거냐? 자, 여기 있는 칠면조! 다리! 뜨든! 이 두 개, 어이씨. 오우씨. 오. 제가 이 두 개의 칠면조 다리를 치킨처럼 튀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하나는 양념 치킨을 만들 거고요, 하나는 크리스피 치킨을 만들도록 할 겁니다. 비주얼부터 이 칠면조 고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고요. 보통 하나에 이제 만 원 조금 넘는 선에서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많은 조리 도구들입니다. 조리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상당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재밌는 것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자, 이 칠면조 다리 지금부터 진짜 리얼 치킨을 만들어 보도록, 치킨이 아니잖아, 터키잖아. 칠면조 다리 튀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지금부터 이 엄청난 칠면조 다리 두 개로, 네, 여기 권투해도 되겠어, 이거. 요리를 할 건데 말이죠. 이게 사실 뒤에 써 있는 것만 봐도 240도 내지 280도, 240도에서 280도 사이에 오븐에 놓고 8분 동안 가열을 해주래요. 8분 동안. 이 말인 즉슨 이게 고기가 너무 두껍다 보니까 안에까지 안 따뜻해질까봐 미리 익혀서 나온 거긴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냥 튀김기에 놓으면 몇 분 정도 해야 될지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초벌 구이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자용 오븐인데요. 잠깐 넣어가지고 익히고 그 다음에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열 출발! 칠면조를 잘 까서 뜯는 곳. 와, 이거 비주얼 대박이다, 이거. 거의 뭐 닭 한 마리는 되겠어요. 보니까 670g이래요. 그리고 이걸 다 먹었을 때 1000칼로리, 1005칼로리 정확히는. 근데 670g이면요, 여러분 보통 치킨 한 마리가, 보통 치킨집마다 다 다르긴 한데 800g에서 1kg 그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에 하면은 치킨 반 마리가 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엄청난 양의 고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와. 네, 230도에서 한 5분 정도 익히고 그 다음에 튀김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나? 오, 스멜. 오, 햄 냄새. 이거는 치킨에 가깝다기보다는 그 훈제한 햄 있잖아요. 네, 그거랑 냄새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자, 17, 16, 15, 14, 13, 12, 11, 10에서 끝내주는 게 성격 급한 한국 사람의 묘미죠. 끝! 자, 냄새가 그냥 아주 끝내줍니다. 오케이, 알았어요. 자, 튀김 옷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자, 물 넣어주고. 어우, 쉐키. 잘 섞어줍니다. 자, 이거 크리스피용입니다. 크리스피용. 다 됐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흣! 오! 칠면조 가래들 그대로 일단 크리스피부터. 자, 튀김옷이 골고루 묻어야 됩니다.
이게 닭다리가 얼마나 크면은 이 큰 그릇에 해도 다 못 묻혀요. 손으로 발라야 돼요. 이렇게 떠서 튀김옷을 손으로 입혀줘야 돼요. 크리스피 치킨은요, 크리스피 분말을 묻혀줘야 돼요. 자, 분말 안에다가 닭을 잘 놓고 분말을 잘 묻혀줍니다. 크리스피 분말 어느 정도 털어줘야 돼. 자, 이제 아주 멋진 크리스피 칠면조 다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 갑시다. 자, 이제 양념 칠면조 다리를 만들 이 다리도 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자, 5분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5분. 오, 아주 아주 잘 튀겨지고 있구만. 오. 자, 이게, 자, 지금 이게 그냥 치킨, 그리고 이게 크리스피. 와우. 자,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치킨집에서 진짜 칠면조 다리를 튀기다니. 대왕 치킨. 진짜로 칠면조 다리로 대왕 닭다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와, 이거 비주얼 쩐다. 우후. 소스까지 싹 발라갖고 딱 먹고, 오, 우와. 우와. 자, 이제 그릇에 옮겨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크리스피입니다. 크리스피. 크리스피 칠면조. 아주 싹. 이 엄청난 비주얼. 땀을 흘리면서 만들만 했어. 네, 여러분, 이렇게 칠면조 다리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는 크리스피 칠면조 다리, 그리고 하나는 양념 칠면조 다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치킨의 방식과 똑같이 말이죠. 이것도 한번 또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 여기 있는 크리스피 칠면조 다리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칠면조 다리를 진짜로 크리스피 치킨처럼 만들면 어떤 맛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와, 이거 크기도 비주얼도 대박입니다. 이거 만약에 길 가는 사람이 이거 붙잡고 먹으면 다 쳐다볼걸요? 자, 드디어 시식의 시간입니다. 바삭바삭해. 근데 이게 튀김옷은 조금, 네, 크리스피 치킨이랑 튀김옷은 느낌이 비슷한데 안에 속살이 조금 훈제한 햄이나 오리 냄새가 좀 나요. 그런 느낌, 오리 느낌? 네, 오리 같은 느낌이라 좀 맛이 색다릅니다. 그냥 치킨 맛은 아니에요. 그냥 오리 고기를 한입 가득 그냥 다 베어문 그런, 네, 느낌이고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맛있어. 와, 내가 몇 번을 베어 물었는데 아직 살이 반도 안 떨어져 나왔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와, 대박이다. 겁나 크다. 야, 타조다리 튀겨 먹으면 얼마나 클까? 자, 이번에는 양념 칠면조 다리 도전! 양념 치킨 소스를 싹 이렇게 발랐는데 먹어봅시다. 이거는 비빌 수가 없어요. 발라야 돼, 손으로. 너무 커갖고. 준비 운동. 이야, 엄청 맛있어요. 이게 여러분, 만약에 오리고기를 튀겨가지고 양념치킨 소스 발라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리고기랑 맛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거든요, 느낌 자체가. 이게 칠면조 고기가 되게 담백해요. 담백하고 쫀득쫀득해요, 고기 육질 자체가. 그 닭가슴살처럼 퍽퍽한 느낌이 아니고 되게 쫀득쫀득한데, 그 쫀득쫀득함에다가 그 특유의 향에 양념치킨의 소스, 거기에 튀김옷의 바삭함까지 엄청나게 많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박인 게 튀김옷을 입혔는데 고기가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걸 튀겨도 겉에 튀김옷을 다 베어 먹어도 안에 살이 남아요. 그럴 때 다른 소스랑 또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살만 먹어도, 살만 먹어볼게요. 살만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엄청 쫀득쫀득한. 예. 네. 닭다리, 아, 닭다리. 미안, 칠면조야. 자, 후라이드에 소금 쳐서 먹는 거는 다들 아는 맛이죠. 여러분, 아는 맛이 제일 맛있습니다. 소금을 딱 쳐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자, 소금이랑 같이. 아우, 짜. 아우, 짜.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제가 양파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양파닭. 크림소스를 양파랑 같이 이렇게 싹 찍어서 위에다가 올립니다. 위에다가. 싹 올려줄게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치킨집에서 알바하길 참 잘했다. 네, 치킨집 알바를 안 했으면 제가 언제 이런 거를 해 먹어보겠습니까? 예?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양파닭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주 상큼한 소스와 함께 올립니다. 위에다 올리고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후라이드에는 머스타드 소스. 그럼 머스타드 소스가 이렇게 묻어 있죠? 그거를 칠면조 다리의 살입니다. 오리고기랑 상당히 흡사해요. 이게 훈제를 해놓은 거라 그런가 봐요. 자, 양파 하나 딱 해서. 와, 이거 뼈만 해도 두께가. 제가 일단 뼈 두께 보여드릴게요. 다 먹어서 일단 가운데 다 먹고. 여러분, 뼈 두께만 이만합니다. 거의 이제 팔목, 팔목보다 살짝 얇은데. 와, 뼈 엄청나다 이거. 진짜 크지 않습니까? 야,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이 칠면조 다리 하나면은 여러분들 하나 다 뜯어 먹잖아요? 그럼 배불러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요. 확신합니다. 와, 이거 엄청난 요리입니다. 엄청난 크기고. 그 안쪽은 되게 막 힘줄이랑 이런 거 있어가지고 찔겨서 잘 씹어지지 않는 살도 꽤 많습니다. 그래도 살만 뜯어 먹어도. 와, 이거는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고 엄청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칠면조 다리 두 개를 이렇게 튀겨서 한번 먹어봤고요. 제가 당분간 이 치킨집에서 일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금 이 치킨 요리나 튀김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한두 개 더 찍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많이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JJ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